안녕하세요. 조커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술사 정기수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마술을 TV 말고 직접 보시는 거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상당히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마술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마술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기 주사위판에 점이 몇 개가 찍혀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하나가 찍혀있죠. 뒷면에는 점이 몇 개가 찍혀있죠? 4개가 찍혀있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마술이 들어갑니다. 제가 신호를 한번 주면 이제 앞면에 점이 3개가 되고요. 뒷면에 점이 6개가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앞면에 점이 하나고요. 뒷면에 점이 4개입니다. 제가 이제 신호를 주면 이제 앞면에 점이 3개가 되고요. 뒷면에 점이 6개가 됩니다. 제가 좀 더 빨리 보여드릴게요. 앞면 점이 하나, 넷, 셋, 여섯. 하나, 넷, 셋, 여섯. 내일 모레까지 할 수 있어요. 넷, 셋, 여섯. 하나, 넷, 셋, 여섯.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술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술을 가져왔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술의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마술은 사실 점이 4개도 6개도 아닌 여기 5개가 찍혀있어요. 이 점 5개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리고 보이면 몇 개처럼 보이죠? 네, 4개처럼 보이죠? 이렇게 가리고 보이면 몇 개처럼 보이죠? 네, 6개처럼 보이죠?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믿어요. 안 보이니까요.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믿는 걸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리고 보이면 4개처럼 보이고 이렇게 가리고 보여주면 6개처럼 보이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요. 제 말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 반대쪽 면에는 주사위에 점이 몇 개가 찍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점이 2개가 찍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고 보여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잡고 보여주면 이제 3개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잡고 보여주면 이제 1개처럼 보이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만들어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반대쪽 면에 점이 몇 개라고요? 4개요? 6개요? 네, 대략 5개인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건 앞면의 점이 이렇게 2개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끔씩 점이 이렇게 6개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점이 3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왜 안 펴져?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술사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시각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면을 잘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상 마술사 정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